아무것도 못하고 상대방의 기습적인 경기 운영에 그냥 밀려버렸는데 서지훈 선수가 바로 그때의 패배가 뭔가 지금의 아까 조금 전의 승리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다양해야 돼요. 원팩 더블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데 똑같은 원팩 더블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독특한 플레이,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하는 선수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거죠. 예. 원팩 더블은 사실 프로토스전, 테란전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 이제는 뭐 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정석에 가장 어울리는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 뭐 쟤는 정석 플레이만 해 확실해 라는 것만큼 상대 입장에서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저것 해야 돼요. 원팩 더블을 노림수도 좀 보여주고 아니 원팩 더블을 상대로는 썩 좋지 않지만 상대가 만약에 조금 다른 패턴의 운영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가끔은 선택할 필요도 있고요. 네. 네. 뭐 좋은 말로 하면 안정적인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너무 단순한 것이고. 네. 자, 한번 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진 선수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방금 있었던 두 번째 김윤환 대 김윤환전에서는 한번 봤어요. 예. 너무 모험을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렇죠. 너무 안정적으로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그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제 전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중심을 찾아내는 것이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또 힘든 일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중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략성과 안정성 그 중심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경기 내에서. 뭐 지금 같은 스타팅 포인트 정도라면 아무래도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팩토리 선택입니다. 손중 선수, 서지훈 선수 위치 보니 예, 팩토리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정찰은 일단 서지훈 선수가 먼저 떠났습니다. 예. 동시 지역적으로 일단 SB를 보내보고 있고요. 자, 이제 손중 선수 SB가 내려오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바로 센터 지역 쪽을 혹시 훑어서 일단 이리저리 훑어보고 아무것도 없구나. 네. 바로 7시 지역 쪽으로 갑니다. 손중 선수도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도 보였지만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조금 뭔가 손해를 봤다 싶을 때 선택하는 카드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경기도 잡아낸 거거든요. 네, 신예라고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재능이 있고 그리고 아주 당돌한 경기 운영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서준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손중 선수는 말인 안 뽑고 머리는 안 뽑고 아까 야, 예, 네. 커맨드인가요? 뭐 앞마당 쪽이 뭐 지어지죠? 네, 예, 예, 머리는 안 뽑고 바로 띄운 것 같죠? 그래서 베럭스 지금 날아가는 것 같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예, 앞마당의 배짱 더블 커맨드를 예. 선택하고 있는 듯하고 서지훈 선수는 머리는 둘 뽑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벌처가 나와 있는 손중 선수. 네. 서지훈 선수도 확장을 합니다. 머린이 사실 뭐 상대 베럭스 견제하는데 쓰이긴 합니다만, 초중반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일단 기왕에 생산해 놓은 거 확실하게 써먹기 위해서 저 머린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손중 선수가 쓱 내려와서 눈치 보다가 머린 다닥 끊어지고 뒤로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둘, 벌처 둘. 자, 일단은 베럭스 시선을 피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머리 둘이 다 죽는다면 상대 벌처들도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까 손중 선수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니까 무리하지 않네요. 원팩에서 투팩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벌처를 먼저 세기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중 선수가 지금 달려들면 손해만 보죠. 네. 네. 벌처 뽑고 그다음에 이제 투팩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역시 손중 선수도 벌처가 셋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보니까. 네. 자, 예, 예. 네. 자꾸 왜 뭐 진짜 좀 두 선수의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자꾸 손중 선수가 내려오려면 베럭스를 깊숙이 못 찔러 넣으니까요. 제 머린이 계속 살아 있으면은 본진 안에 베럭스 예, 둥둥 띄워놓고 뭐 아머리 지어진 거 뭐 다른 건물 지어진 거 계속 보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좀 신경 쓰여서 그런 거고. 자, 모두 다 머신샵이 붙고 있는 팩토리 여기는 안 붙고 있고요. 아머리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머리가 올라가면 똑같습니다만 머신샵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요. 근본 안 올라가나요? 스타포트겠죠? 예, 스타포트 올라갑니다.
벌처로 계속 흔들다가 뭐 사골이나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챙가 딱 나왔어요, 이제. 아유, 어저밖에 손지웅 선수가 딱. 반을 합니다. 네. 반면에 예, 손지웅 선수의 벨업스는 안전합니다. 네, 별다른 조절 없었고, 뭐 앞마당 확장시기도 큰 차이 없었고. 네, 그런데 서지훈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유닛 구성상으로 지금 탱크를 뽑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상대방은 뭔가 이제 스타포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4기 생산해서 일단 상대방을 좀 흔들기 위한 그런 모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예, 바로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탱크를 모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포털타까지 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라갈 건 다 따라가고 있고요. 머린도 소수고 뭐 초반 이후에 별다른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초반은 뭐 캐리 잃거나 이런 플레이 보여주지 않았고 꼼꼼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한번 살짝 들이댔었던 걸 깔끔하게 적절한 탱크 보충으로 막아냈고 예, 그래서 저는 서준 선수가 조금 예,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제는 뭐 두 선수가 앞마당 자원 예, 충분히 돌리기 시작하고 예, 원하는 대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예. 이후에 병력 구성이랑 예, 유닛 배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벌써 뚝뚝 걸어보고 지금 서지훈 선수 내려오는 병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손지훈 선수 11시 쪽에 몰래 멀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서지훈 선수가 굉장히 좀 관록 있게 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올라갑니다. 예. 비었는데요? 예. 탱크가 근데 한 대 잡혔어요, 지금 서지훈 선수. 네. 화면에 안 나왔는데. 슬쩍 옆구리 찔러보고 있는 서지훈 선수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가 팩트를 찍고 있는 SB 잡아주고요. 예, 이것도 쑥 들어가서 네. SB가 한 6, 7 잡았어요. 아, 예. 이거. 아, 서지훈 선수의 플레이가 진짜 날이 바짝 서 있는 집이에요. 앞가는 순부수. 이번엔 좀 단단하면 상대가 뒷돌림이 경기를 얻고 있는 서지훈 선수. 탱크 한 대를 잃었었던 게 오히려. 예, 진짜. 손지웅 선수에게 좋지 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탱크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먹으러 왔었는데 이게 골리앗이 떨어지긴 하는데 병력이 멀리 남지 않거든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손지웅 선수가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이 선수가 근데 10킬 예. 11킬 자 잡았습니다. 벌쳐 잡았고 그러니까 그거 손해보는 동안에 드랍십을 또 띄우면서 추가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11시 쪽에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들키지 않았고요. 서지훈 선수가 굉장히 이득 보는 플레이 분명히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손지웅 선수도 그것을 대갚아주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봤다 본다고 할지라도 손지웅 선수의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드랍십으로 한 번만 더 이득 보면은 벌처에 의해서 당했던 거 되갚아줄 수 있어요. 물론 서지훈 선수 다시 쪽이 지금 뭔가 지어지고 있나 네. 지어졌죠? 예, 지어지고 있죠. 예. 팩토리도 빨리 늘렸고 손지웅 선수가요. 자, 얼씬 드랍십을 보여주면서 아직 안 지어졌네요. 네. 그러나 SCV의 이룬 숫자는 확실히 손지훈 선수가 많긴 많죠. 많아요. 네. 네. 하지만 서지훈 선수는 드랍십을 이뤘다는 거. 네. 네. 그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 손지훈 선수가 과감하게 두 번째 확장을 되게 빠른 타이밍에 가져왔습니다. 그걸 예, 예. 서지훈 선수가 베럭스를 통해서 저는 아마 보지 않을까. 움직이네요, 지금. 지금 움직이기 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놀라운 네. 탱크가 방향을 어떻게 잡냐. 자, 센터 쪽에서 마주치지 않습니다. 뒤로 빠지고 서지훈. 예, 이것도 지금 그냥 생탱크로 나가는 게 좀 그런 게요. 드랍십 하나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센터 쪽에서 만약에 11시 쪽에 멀티를 먼저 했습니다. 게다가 센터 쪽에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아요. 이러면은 확장이 빠른 손중 선수가 이후에는 더 유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11시 쪽으로 뭔가 가긴 갑니다. 노란색 하나가 가긴 하는데요. 예, SCV가 가죠. 여기를 드랍십 하나가 미리 아까 죽질 않았었다면은 예. 지금 두 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찍 오든지. 예. 그래도 커버가 일찍 들어왔어요. 안돼. 예. 다 내렸어요, 네. 네. 자, 한번 빼게 만든. 세 개. 뒤로 빠지면 SB 또 괴롭힙니다. 서지훈 선수입니다. 자, 물론 저지 되겠습니다만은. 사고 빠. 잡히는데요. 이게 못 들어간 거는 되게 뼈 아픈데요. 그렇죠. 전제는 어느 정도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게 살아 돌아가야 하는 상태였는데. 잡혀버린 건 좀 뼈 아픕니다. 드랍십만 지금 네. 두 대를 잃었거든요. 예. 본진 안에 한 번 손지웅 선수가 들어와서 SCV 소수 잡고 그다음에 11시 확장하면서 SCV의 벌처에 의해서 SCV를 좀 잃고